네, 오늘 강의는 이제 바라지 않음으로 인과를 초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제로 시스템에 의한 창조는 바라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라라는 이제 이야기예요. 바람 없는 바람이죠. 근데 왜 우리가 바라지 않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발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케이스도 있죠. 간절히 발에서. 근데 때로는 내가 바라지 않았을 때 무언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란다라는 것. 우리가 무언가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죠. 무언가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에너지예요. 우리가 흔히 바라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바라세요? 제일 좋은 바람은 자기가 어떠한 대상이나 사물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도님은 보통 뭘 바라세요? 우리가 흔히 뭘 바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너무 포괄적인 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대상한테 행동하는 뭐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이 모두 성공적이었으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네요. 좋겠어요. 네. 여자친구랑 어땠으면 좋겠어요? 다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랑 잘 됐으면. 나비님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어떤 걸 바랄까요? 행복하고 부자 되고, 부자? 진정한 자유를 탱고님 어떠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허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뭐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릎이 좀안 아파서 운동을 다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나랑 잘 맞는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집안이 다 화목했으면 좋겠다. 다 그렇죠. 월급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 좋아요. 우리는 많은 바람들을 갖고 있죠. 그쵸? 그리고 그 바람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고요. 그 여자랑 잘 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사주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죠.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뭐 부모님한테 전화도 하고 선물도 사다 드리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대개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어떤 주체가 돼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기가 됩니다. 움직이는 에너지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바란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더욱더 아기자기하고 더욱더 즐겁게 만들어가는 어떤 동기의 주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바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말은 아닐 거예요. 바람은 그냥 어떤 동기와도 같을 거예요. 아무 바람이 없다면, 여자친구랑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없다면 그냥 떠나보내겠죠. 성공하고 싶지 않다면은, 성공할 마음이 없다면은 그냥 대충 살겠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돈을 벌지 않겠죠. 건강에 대한 바람이 없다면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특별히 운동하지 않고 살아가겠죠. 어떻게 보면 이 바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야말로 허무해지는, 우리 그럼 인생에서 뭘 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동기 자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그런 삶이 될까? 그게 과연 우리의 최종 목표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 없는 바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지 말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바람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냥 하나의 어떤 동기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무언가를 바라죠. 그리고 그 무언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요. 나의 인생의 모토가 사랑인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나의 인생의 모토가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요. 난 돈도 사람도 다 필요 없어. 난 건강하면 제일이야.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이 바란다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목표일지도 몰라요. 그 목표 지점을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면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이 바란다라는 우리의 어떤 메인 욕구는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죠. 어떠한 특정한 생각과 의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거를 지속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구체화시키는 어떤 생각의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죠. 그것은 나도 모르게 전 우주로 퍼지고 합당한 에너지와 합당한 물질을 끌어오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기회, 어떤 상황들, 혹은 내가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무엇이든지 실제로는 창조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느끼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특별한 어떠한 정신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의식 에너지가 미립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오직 인간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창조된 적이 있는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떠하게든 우주에 전달이 돼서 뭔가는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히 창조가 되죠. 어떠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창조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렇게 이번 한 주 겪은 게 원한 상황은 아닌데요. 네? 뭐라고요? 지금 제가 한 주 겪은 상황들도 네. 원한 상황으로는 아닌데 어쨌든 벌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히 창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가? 내가 원하는 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내가 주문을 잘못한 건가? 그럼 주문을 제대로 하면 되나? 주문을 제대로 했는데도 원하지 않는 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더 큰 어떤 에너지의 작용 혹은 다른 에너지의 작용이 분명히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아직 외부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저주하고 있다면은, 혹은 나도 모르는 어떤 인과들에 의해서 분명히 나는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나 말고도 다른 수많은 존재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중첩된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도 분명히 일어나요. 그렇다면 잘못된 상황은 왜 일어날까? 왜 하필 나한테 일어나는 걸까? 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되게 돼요. 분명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 나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걸까? 어쨌든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내가 하필 그 일을 당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원치 않는 상황의 발생률을 낮출까라는 거죠. 내가 창조를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창조하지 않는 일들이 처해지는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창조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창조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도 계속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내 창조는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나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내가 원한 거는 제대로 명령만 하면은 우주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 그것은 많은 부분들이 나의 무의식의 어떤 잔재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내 의식적인 영향에서는 그게 다 해결됐어. 더 이상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무의식인 영향에서는 계속
그것들을 곱씹으면서 계속 상황을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이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는 욕망들과 바람들이 잠재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요. 만약에 어린 시절에 내가 무언가가 갖고 싶었다면 부모님에게 덜 받은 상처 혹은 내 몸이 별로 안 좋았다든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어. 이런 작은 기억들이 많은 부분 내 삶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적인 영향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인식할 수가 없어요. 티도 안 나게 우리의 의식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들은 이것들이 나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기억도 안 나는 이런 무의식적인 어떤 정보들이 잘못 코딩돼서 나의 현실을 다시 엉크러뜨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무의식의 잔재들이라면은 혹은 기억도 안 나는 어떤 인과들에 의해서 내 삶의 어떤 방해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라면은 우리는 이 마이너스적인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지도 우리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원치 않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창조를 하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원치 않는 상황들 분명히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우리의 무의식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한 우리의 의식은 명료하지 못하죠.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정신에너지의 사용은 오류가 난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무의식의 오류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무의식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지 않았어요? 알아차림. 정선이 알아차림 하면 정말 될 것 같아요? 알아차림을 하면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데 네. 진짜 심각한 거는 그게 보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네. 대놓고 안 고쳐져요. 그렇죠. 이 네네. 알아차림은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고쳐져도 계속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양호르게 네. 대놓고 이게 아, 나 여기 있지롱 문제 여기 있지롱 이런데 네. 그 역시 뭔가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저를 가로막고 감싸고 있어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문제는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는데 나한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한번 알아차렸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두 번째 알아차려요 근데 안 바뀌어요 세 번째 알아차려요 근데 안 바뀌어요 만약에 100번째 알아차리면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정돈님 어떠세요? 나한테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밥을 흘리는 습관이 있어요.
처음에 알아차렸어요. 못 고쳤어요. 두 번째 알아차렸어요. 못 고쳤어요. 계속 눈에 밟혀요. 계속 밥을 흘려요. 아, 이젠 고쳐야지, 고쳐야지, 고쳐야지. 근데 잘 안 고쳐져요. 근데 계속 몇 년 동안 알아차렸어요. 안 고쳐질까요, 과연? 이게요? 근데. 네. 그걸 계속 신경 쓰고, 뭔가, 한 세 번 되면 안 고쳐지겠죠, 세 번 정도면. 근데, 한 열 번 정도 하면 한 번은 그 습관을 안 하게 될것 같아요. 그게 백 네. 번이 되면 조금씩 더안 하게 되고, 네. 조금씩 조금씩 그게 고쳐지는 건데, 언젠가는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질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고, 사실 거기 여기서 다들 원하는 게, 좀 약간, 좀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바라잖아요. 바로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바로 수정되는 그런 걸 바라잖아요. 저도 원래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친구들이랑 술 먹거나 흥분하면 좀 하이톤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 계속 교정을 하면서 목소리가 처음 말을 좀 차분하게 내뱉으면 되게 중저음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번에 고쳐진 게 아니고 계속 뭐 여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면서 한 30번 정도 만나면서 그 뒤로 좀 고쳐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든 시간과 돈과 노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됐죠. 한두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수정이 됐다기보다는 그것에 익숙해졌다고 하는 게제 생각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익숙해져요.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당연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무의식의 교정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무의식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의식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의식적인 영역에서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없진 않아요. 자. 근데 이 무의식인 영향에서 계속 나의 삶을 헝클어트리고 있는 놈이 바로 이 여기였다라면은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영향에서 계속 나는 이걸 원해라고 하지만 계속 다른 거를 우주에 주문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무의식적인 영역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뒀지만 아는 이상에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